안녕하십니까. 군산 Q&A 공부방 도화쌤입니다. 보시면 학생이 써놓은 건데요. 작도 만들 자. 그릴 또. 그림을 만들어 보라고 그려서. 합동은 합하랑 같을 또. 이제 왜 눈금이 없는 걸 쓰냐면, 이 자간격. 자가 없는 줄 같은 거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파스도 원을 이용해서,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보면 어쨌든 눈금이 있는 게 아니라 직선만 그릴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 컴퍼스로 같은 거리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길이 그죠? 길이, 직선 길이만 가지고도 같은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점 찍고 여기에서 요거 재죠? 원래 있는 걸 재.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재가지고 같은 거리 딱 하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틱 거리고 여기다 점 찍으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중심점이고 한 점에서 같은 거리, 한 점에서 같은 거리. 그럼 이것도 반지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각을 할 때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 할 수 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그리는 방법이 먼저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쵸? 응? 네.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요. 두 개를 그려서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또 같죠? 근데 요 길이가 같잖아요? 요 길이? 네. 그러면 똑같이 어떤 선을 하나 그려요? 네. 그럼 여기서 그리면 요 반지름이 같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은 다음에 여기서로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크롤 두고 요렇게 또 그려요. 그럼 만나는 점 있죠? 네. 그걸 쭉 이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같고, 여기서 길이 같으니까 SS 합동이 되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SSS면 그죠? 네. 세 변 길이 같은 것만 그리면 되고, 하나는 SAS로 그리면 되고, 그죠? 하나는 ASA로 그리면 되고. 근데 이게 다 합동이잖아, 어떻게 되나? 네. 그럼 결국은 각이 모르더라도 이 두 변의 길이랑 세 변의 길이를 다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그죠? 변의 길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영원히 하고 이렇게도 이렇게 넣고, 한 변의 길이가 다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변의 길이 같은데 이게 닫혀가지고 각이 좁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지, 그죠?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근데 삼각형은 특징이 두 변을 더하면 요 B가 요만큼이고 C가 요만큼이면 딱 겹쳐버리죠. 네. 삼각형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더 커야지, 두 개가. 네.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SSS, 끼인각 SAS, 이렇게 A가 앵글이니까 S는 사이드고 변이라는 뜻이고, 양끝각 ASA. 근데 그릴 때도 이거는 삼각형 그리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끼인각이고, 여기 점점점. 이런 반듯한 각하고 여기 점점점 점점점 여기는 같은 각은 알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걸 그려주는 건데, N각형의 대각선수 요거는 왕복이죠? 네. 이건 삼각형은 반개죠? 네. 근데 삼각형의 이거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여기다는 N각형이죠? 네. 그러면 삼각형이면 여기다 3 넣죠? 3 넣으면 빵이죠? 사각형은 4 넣고, 4 빼기 1이니까, 4 빼기 3이니까 1 넣고, 양복 네. 2니까 두 개지요? 네. 삼각형은 한 개, 두 개요. 네. 하나, 둘.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네. 그런데 왕복이 돼서 두 개가 남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한 꼭지점에서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수는 2분의 n-3. n각형. 꼭지점이 n개. 그쵸? 그래서 2는 뭐라고? 왕복. 이거는 삼각형. 이거는 n각형.
새 내각. 내각이야? 안에 내 안내자지. 네. 안내. 내각이 아니야. 이 내각이야? 내각이지. 네. 안은 180도.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지. 네. 삼각형만 180도. 사각형은 180도 두 개. 오각형은 180도 하나 더 붙고 이렇게 180도씩 느는 거지. 점점점점. 네. 그지? 네. 근데 아, 내각의 크기함은 여기 삼각형 넣으면 3빨기 이런 180도가 되지. 응. 이건 삼각형이라. 삼각형은 한 개. 그러니까 N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 근데 이 삼각형은 여기 바깥이지. 여기. 네. 여기. 여기 해도 되지. 외곽은 연장선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이어서 넣는 선 연장선. 그치? 그 막꼭지가 외곽 외곽 이거는 내각. 이것도 내각. 그치? 네. 그런데 3으로 나눠주면 되지. 네. 근데 이게 360도야. 바깥에가 360도에다 3으로 나눠주면 돼. 한 외곽이면 그냥 한 전체 합치면 360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호빵이라지. 호. 네. 요거는 현이라고 그러지. 현, 현악기처럼 평평한 거. 이거는 할선이라고 그러고, 이건 반지름이라고 그러고, 반지름 두 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부채꼴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이어가지고 요 면적은 활꼴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다면 접선이라고 그러고, 그지? 여기서 직각으로 되지? 요 반지름부터, 그지? 네. 직, 접선. 그지? 코 AB는 이렇게 꼬무라는 데서, 꼬무라는 데서. 할선. 각도에 따라 똑같이.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180도, 그치?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치면 뭐라고? 302는. 삼각형이 180도지? 네. 180 곱하기 n-2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은 3으로 나누고 사각형은 4로 나누고, 그지? 네. 아, 공식 금방 만들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삼각형만 떠올리면 전부 다 이렇게, 그지? 네. 아, 기본으로. 왜? 이각형은 없잖아. 삼각형부터. 네. 있으니까. 한 외곽이 되는 360도고. 그러니까. 변은 변두리, 사이드라는 뜻이고, 선과 선이 모이면 꼭지점. 여기는 내각. 이 연장성으로 바깥에 있어서 외곽. 내각하고 외곽을 합치면 180도. 그지? 네. 그러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는 내각. 여기는 외곽. 그지? 여기도 외곽. 여기는 내각. 알겠죠? 그거 궁금해. 이게 몇 학년 거냐? 중2 수학? 네. 이렇게 ISA, SSS. 직각삼각형이면 각 알로 90도가 있어야 되고, 그지? 네.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그리지. 여기가 직각이거든? 네. RHA 합성이 있고, RHA 합성이 있다. R, 직각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빗변 길이는 같아야 되고, S가 같아야 돼. 그럼 이게 RHA인가? 그지? 네. 두 변이 같지? 네. 직각 있고, 네. RHA 합성은 두 변이 직각과 각이 두 각이 같지? 네. 이게? 그러면 세 각이 같게 되네. 네. 두 각이 같으면 삼각형은 세 각이 같지?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만 같으면 나머지도 다 같지? 네. 이거는 뭐라고? 직각이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지? 네. 이해됐어요? 이제 빗변의 길이 같고, 자, 이 각이 같지? 네. 한 각이. 한 변의 길이가 이게, 그지? 그럼 끼인 각이 같은 거지? 네. 요것도 같으니까 이각도 같은 거지, 그치? 네. 그치? 그러면 이각 같고 이각이 같으면 이각도 같지? 네. 그래서 RHS, RHA 합동하고 똑같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